2부 순서는 특별 기획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지역상가 안전 간담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알바니파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 경제기획개발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 교육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알바니파 커뮤니티 지역은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알바니파 커뮤니티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네, 한인타운. 그래서 한인타운으로 명명돼가지고 그 시카고에서 한 70년, 80년대, 90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그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그 당시에 한인 이민 초기자 분들이 네. 이쪽 지역 근처에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쌓으시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 근처에 이제 그 공장의 네. 직장들을 일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뜻 있는 지역이 우리 알바니파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인타운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 관계가 있죠. 네, 그럼 오는 16일에 열리는 지역상가 안전 간담회의 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커뮤니티 센터에 경제기획개발부 디렉터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딱 느낀 것이 지역사회, 이쪽 지역사회에 이민자분들이 꽤 많이 있고 한인분들도 많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 지역사회 경찰서 또 지역사회 시의원 실하고 이런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언어나 문화 쪽으로도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 중요한 일 과정의 하나가 지역 사회 주민들 한인들을 포함을 해서 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 지역 사회 일환으로서 그 커뮤니티 관계 경찰서 시의원 시청 관계자 이런 정부 분들하고 만남의 그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해서 이 상가 안전 간담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한인 분들의 참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한인 그쪽 이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즈니스 하셨은 그 초창기 때는 많은 한인 상인들이 여기 이제 비즈니스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시의원실하고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왔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많은 또 한인 상권들이 서버으로 이사를 이제 갔잖아요. 네. 그래도 이 알바니파 지역에 우리 한인타운 지역에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계신 그러한 건물주들이 한인분들이 좀 또 꽤 있으시고요. 또 이번에 우리 한인들 그 상인들 포함을 해서 또 상업 건물주 그리고 외에 또 타민족 히스패닉 계통이라든지 뭐 중동 계통이라든지 이러한 그 상인 여러분들도 포함을 해서 초대를 해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또 올해는 이제 특별히 그 시의원들이 네. 그 이번에 새로 당선된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네, 해서 네. 그런 분들과의 그 만남의 장, 상견례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 당선된 시의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바니파 지역에는 현재 세 군데의 시 그러니까 월드 지역이죠. 그러니까 시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로사나 라즈리게스라는 네. 시의원이 첫 당선이 됐는데요. 그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 사회주의자로서 다섯 번째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고요. 또한 그 저 칼로스 로사 시의원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당선이 됐는데 한 60%로 월등히 해서 그 경쟁자를 이겼어요. 네. 이 서멘타 누준이라는 분인데요. 국토안보부 그쪽에 네. 이제 관리부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 사회 자연 재해 뭐 이런 재난 이런 쪽으로 이제 관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젊으신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의원과 또 재선되신 한분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시의원을 이번에 초대를 했고요. 이와 함께 중요한 그 이제 경찰 그 책임자를 또 초빙을 해서 이번에 같이 함께 상견례 할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지역 안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범죄 관리 예방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 상가에서는 어떠한 범죄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로 다양한 범죄들이 하여튼 뭐 저기 저 샵리프팅에서부터 뭐 로버리에서부터 항상 저희들이 이제 염려해야 되고 또그 상인들의 안전 또어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계속 그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비즈니스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면은 꼭 리포트를 저기 하시라고 아주 강추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보통 비즈니스 이렇게 하시면서 절도 범죄들이 또 흔치 않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그또 초빙 강사 전문인을 초대를 해서 또 저희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 경찰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상가 그 웍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렌스 길이라든지 상가 아니면 브리머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그 경찰 책임자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저기 상가를 방문하고 서로 상견례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또한 그 안전을 위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비즈니스 정보 또한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리노이주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때 라이센스의 관계라든지 또한 시청하고의 그 경제국하고의 이제 뭐 문제 또 빌딩국하고의 문제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하는데 융자의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 비즈니스 사업 관계되는 정보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간담회에서는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과 융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이번 간담회는 그분들에 대한 초빙 전문 강사는 초빙은 안 했고요. 그거는 이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비즈니스에 대한 융자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알바니 팔 커뮤니티 센터 경제개발부로 연락 문의를 하시면은 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경제적인 서포트가 진행되는지 좀 더. 지금 시카고 시에서는 아마 인기리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를 좀 뽑는다고 한다면 그 상가 건물 외 내관 단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SBIF Small Business Improvement Fund 프로그램인데요. 그 한인들이 저기 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 건물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테넌트들 중에서 본인의 그 비즈니스나 건물을 좀더 깨끗하게, 안전하게 그 운영하고 지탱을 원할 시에 그래가지고 뭐 지붕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뭐 화장실을 개조를 한다든지 뭐 저기 외관 쪽에 좀뭐 파사드나 턱 포이닝이나 뭐 이런 걸좀 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를 할때 시카고 시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펀드 기금 최고 10만 불까지 빌딩당 무료로 그랜트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뭐 애로사항이 있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기획개발부 디렉터 이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